바이올린이나 배워가지고 남자 시키들이나 꼬실랬더니 아이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젊은 사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바쁘네요. 음악하시나 봐요. 아, 네. 취미를 좀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아, 이 새끼야. 미안하면 이 새끼야. 차나 한잔 하자 그러지. 그냥 가. 저 새끼는 영화도 안 보냐. 어머. 여. 극단 낭만 대표 이정우. 드세요. 땡큐. 오늘 여러모로 폐를 끼치네요. 전화 주셨으면 제가 찾으러 갔을 텐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우로 갑니다. 난 이사벨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그냥 그대로 불러요. 이사벨이라고. 저한테도 말씀 놓으세요. 그럴까? 네, 다음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보리수입니다. 왜 웃어? 재밌잖아요. 보리수 아시죠? 겨울나그네 영화 주제곡이요. 아 근데 우리 만남이요 꼭 그 영화 같지 않아요? 아 난 외국에 오래 있어서 나 그 영화 못 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자랑 부딪혀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여자 주인공의 악보가 흩날리고요. 어머.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근데 그때 마침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그 지갑을 찾아주는 걸 계기로 해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어머, 아, 어머, 우리 얘기하고 똑같네. 어머.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 아, 이거 제가 공연하는 연극이거든요. 초대권이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구경 오세요. 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음악으로 그분을 친소하기 원치 않으셨다면 왜 육체적 소망 같은 그런 소망을 나에게 심어주셨습니까? 연극 재미있으셨어요? 아우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니 혼자서 표도 팔고 무대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밑에서 청소도 하고 잔심으로도 하던 단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힘들다고 그만뒀어요. 어머 그럼 청소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우 혼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연극쟁이들은 다 그래요. 아 근데 댁은 어디세요? 아 한남동. 아 그러면은 길 건너 타시는 게 빠르시겠네요. 아 네. 신호 바뀌겠어요. 어머. 아 뭐 하세요? 얼른 뛰세요. 이 손을 정우가 잡아줬어. 며칠 동안 안 씻어야지. 안 씻어야지. 안 씻어야지. 아우, 뭐야 이거 뭉퉁해. 이게 뭐야. 아 이거 이 똥개 시키가 여기다 끄고 살았어. 야, 이 개. 정우가 잡아준 손인데 난 몰라. 야, 개. 나 이 똥개 새끼 어떤 집 아이. 나 몰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우가 청소까지 한다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 나 어제 정우 연극 보고 정우 팬 됐잖아.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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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냥 저 주세요. 아, 아유 내가 시작했어. 주세요 그냥 주세요.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저기
내일 뭐 아무 공연 없던데 내일 뭐 할 거예요? 아 그냥 날도 추운데 집에서 책이나 보고 잠이나 좀 자려고요. 아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방구석에 뒹굴고 막 한 방에 골로 가. 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내일 스케줄이 비는데 어디 서울 근교에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경치도 좀 보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그럴까요? 겨울바다 너무 아름답죠? 네! 왜 겨울바다 겨울바다 하는지 알겠어요. 가슴이 확 트이는 게요. 너무 시원해요. 저것 좀 보세요.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정우를 못 봐가지고. 네, 또 오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간식이라도 좀 사다 줘야지. 정우 나왔어. 누구세요? 아, 오셨어요. 나 도와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셔. 인사드려. 그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튼 정우 씨, 큰 극단을 들어가는 것도 좀 생각해봐.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난 이만 갈게. 멀리 안 나갈게. 조심해서 잘 가. 여자친구? 네. 벌써 만난 지 7년째인데 맨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죽겠어요. 객석이 꽉 차는 날 멋지게 프로포즈 한다고 큰 소리 땅땅 쳤었는데 좀처럼 프로포즈 할 기회가 안 생기나요? 생기겠지 뭐.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요. 아, 저 붕어빵 좀 드실래요? 수혜가 사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나 지금 오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이제 갑자기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들어갈게. 미안해. 내일 봐. 안녕. 네. 저기 할머님, 손님도 없는데 안주까지 가져와 드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님, 나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 붕어빵이 미워서, 정말 미워서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 좀 봐줘.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사벨은 어쩌죠? 아이 뭐 영화 같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괌도 안 따라간대. 아니 근데 우리 괌에가 썼을 돈은 넉넉히 있는 건가요? 이사벨! 나 이사벨 아닙니다. 이게 뭐야? 내 이거 돈 가방이지? 이걸 왜 가져가? 도둑이야! 아구머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사벨! 티켓 여기 있어요. 수고했어. 자. 감사합니다. 무료 연극 공연 관람권이에요. 그냥 보고세요. 아, 이거 무료 연극 공연 관람권이에요. 보세요. 아, 이거 연극 공연 관람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연극 공연 무료 관람권이에요. 한 장 더 가져가셔야죠. 두 분이니까.
매진이에요, 매진. 마지막 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 입소문 나서 그렇지 뭐. 이게 다 이사벨 덕분이에요. 이사벨 만나고 나서 왠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이사벨은 꼭 하늘이 내려준 천사 같아요. 맞죠? 내 정신 좀 봐. 수정이니? 어, 나야. 지금 빨리 극장으로 와봐. 아, 글쎄 와보면 안 되니까. 어! 이사벨이 들어오면 바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모두 실 수 없이 준비해.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지금 객석에는 저희 여자친구가 와 있습니다. 7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정아, 나랑 결혼해주겠니? 우리의 사랑은 생의 마지막 하루를 위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의 새로운 행복을 위해 어디서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것,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사랑했다고 말하리. 나 이사벨, 이 삭막한 겨울에 한편의 멜로 영화 같은 사랑을 했고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어. 길 멀다 하는데 대문박 재승일세. 불확실한 차승길, 편안한 동반자, 행복 장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 중국집이죠? 죽고 싶어? 아니야!